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위
스승의 날 기념으로 선생님을 향해서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나 짐 없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물 환경 강서 제27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 책을 저만식을 거행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늘 하듯이 서문을 천천히 마음 담아서 크게 읽는 것으로 오늘 나온 책 저만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보시하고 나누고 베풀고 회양하는 등 일체 선한 일이란 하나도 남김없이 앞장서서 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근래 불교 일각에서 장기를 기정하여 생명을 나누는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나라에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는 운동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실로 참다운 불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듭 말하건대 불교는 오로지 보시입니다. 즉 보시로 해양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시운동과 이하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보시운동과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는 보시운동 등이 더욱 열렬히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10회항 중 제6 수순 경고 일체 선근 해양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주여 보살 마사리 법을 구할 적에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살이 붙어있는 손톱을 나에게 보시한다면 법을 그대에게 주리라 하거든 보살이 대답하되 다만 나에게 법을 주면 살이 붙어있는 손톱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나니 이는 법을 구하기 위한 용거며 바른 법으로 중생들에게 열어보이고 연설하여 이익해 하는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다 만족함을 얻게 하려는 연구로 살이 붙어있는 손톱을 구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수리의 육계를 보시합니다. 눈을 보시합니다. 귀와 코를 보시합니다. 치아를 보시합니다. 혀를 보시합니다. 머리를 보시합니다. 수도를 보시합니다. 몸에서 피를 내어 보시합니다. 골수를 보시합니다. 심장을 보시합니다. 창자와 심장과 간과 폐를 보시합니다. 팔다리를 보시합니다. 몸의 가죽을 보시합니다. 몸을 붓구덩이에 던져 보시합니다. 생각 수속과 안위치를 보시합니다. 살생하는 나를 공하게 하여 보시합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라도 보시합시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을 보시합시다. 좋은 것이라도 사정이 되면 정의를 보시합시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여 보시합시다. 또 재물이 들지 않는 없는 얼굴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등 일곱 가지로 보시합시다. 타종교인에게도 저희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는 정음스님처럼 차별없이 보시합시다. 보시가 참다운 견성이고 보시가 참다운 성불입니다. 보시가 참다운 불법입니다. 환경 81권이나 되는데 그중에 이 10회항품이 10권 반이나 되는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근회향. 내가 좋은 일을 해서 그 좋은 일을 보다 더 늘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근회향 이렇게 하는데 할 일은 참 많죠. 정말 대만의 어떤 큰 스님 법문을 근래 내가 들어보니까 남을 그 찬탄하는 것. 보현행품이도 수희공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찬탄하는 것 그거 참 좋은 보시랍니다. 부처님 모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불법을 좀 잘 알아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불법의 바른 이치가 참 위대함을 또 찬탄하고 또 환경이 좋으면 환경을 찬탄하고 불법에 그렇게 큰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법의 좋은 점을 자기가 감동하고 있는 것을 찬탄하고 소개하는 거 그거 큰 보시예요. 옛날에 그 부처님하고 같이 출가한 마승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부왕이 그 시달태자를 가서 보호하고 지키라고 일부러 다섯 명을 딸려 보냈지 그 사람들이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시달태자하고 같이 출가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승비구인데 아주 뭐 궁중에서도 같이 살았고 또 출가해서 고행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그 하시고 나서 설법하실 때도 항상 옆에 있었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옆에 있으면서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인데 그 사리불이라고 한 부처님의 후대 부처님의 그야말로 사리불하고 못 걸려는 부처님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청명하고 머리도 좋고 또 평소에 자기가 믿는 종교의 제자들도 무수히 많았고 아주 그야말로 인도사회에서 최고 엘리트로서의 어떤 그 수업을 쌓아서 인품도 대단했는데 그분이 부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마승비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승비구를 만났는데 마승비구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했어요. 아주 품위가 있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근사해 보여. 자기는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종교를 믿고 최고의 어떤 그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저 탁발하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자기보다 훌륭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마승비구에게 쫓아가가지고 당신은 그 어떤 사람이냐 또 그리고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느냐 또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물으니까 자기는 이제 시달태자가 출가해서 정각을 이루는데 그분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그분은 뭘 가르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너 불법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이렇게 만약에 불교를 모르는 이웃에서 또는 동창이나 무슨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내놔야 할 정답이 한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건 뭐 변동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정답이라 그분들의 그 대화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그 마승비구를 보고 이제 당신은 그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 제자라는데 그분이 뭘 가르치느냐 이랬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이웃에서 그 너 불교에 가서 뭐 배우냐 뭐가 불교가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승비구가 그야말로 궁중생활도 같이 했고 출가해서 6년 고행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성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러니까 뭐 몇십 년을 같이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 그런 그 사람인데 그야말로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야. 그분의 사상이 뭔지 무슨 말을 그 하시는지 입만 뗐다 하면 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라.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이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초보자라서 아주 겸손하죠. 초보자도 아니지만 초보자라서 잘 모른다. 그래도 뭐 아는 거 있을 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서 이제 내놓는 말이 부처님은 인과설, 인연설, 연기설 그게 같은 뜻이죠.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모든 이치는 전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인생사, 세상만사, 흥망성쇠가 전부 인연 따라서 되는 것이다. 연기인과. 그 얘기를 늘 하신다. 아주 자주 하셨다. 딱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게 이제 정답인 거야. 누가 불교를 물으면 불교 뭐 하는 종교냐 하면은 딱 그 얘기하면 돼요. 아, 인연의 이치,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리불이 거기서 귀가 딱 열려고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당장에 이제 당신의 제자들 다 데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귀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답을 찾으면 돼요. 그건 인연설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라 아주 간단해요. 뭐 기상천외한 이야기 없습니다, 불교는. 특별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면 그건 오히려 정상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불교예요. 그 불교는 참다운 이치,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라. 진리라고 하는 건 뭔가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이치를 가르치는 거라.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또 그게 잘 그 적용이 안 돼. 일상 모든 생활에 전부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달을 기해서 불교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기회에 야, 너도 불교 좀 한번 공부해봐라. 손에 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 인과 이치.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불 한다, 보살이 된다 하는 것도 전부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데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면은 적용이 그게 안 되는 거다. 인과가 적용이 안 돼. 기도 심어서 합격 생기기를 바라는 거야. 합격을 심어야 합격이 생기지. 기도 심어갖고 합격 생기길 바라는 거야. 그거 벌써 아니잖아. 그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아니잖아. 거기 가면 그만 캄캄해지는 거야. 그래 믿고 있는 거라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우리가 화엄경 앞에 놓고, 정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불법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이제 벗어나면은, 콩 심어 놓고 팥 나기를 바라고, 팥 심어 놓고 콩 나기를